안녕하세요, 수아트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네요. 오늘은 그동안 그렸던 그림과는 좀 다른 그런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들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만다라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나름 저는 유튜브라는 목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저의 영상을 보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고 그림을 직접 그려보면서 힐링이 되고 나름의 행복감을 느끼면서 각자의 실생활에 나름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그런 효과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고민해 보던 중에 만다라가 떠올랐던 것이죠. 만다라에 대해서 저는 오래전에 미술심리치료에 대해 공부해 볼 때 처음 접해 보았는데요. 제가 직접 한 번도 그려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다라 그리기 말고도 정말 좋은 그런 미술 심리치료법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만다라가 떠올랐을까요? 저도 잘 알 수는 없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면서 명상도 가능한 그런 그림 그리기 방법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만다라는 인도 티벳이나 네팔 등지에서 불교 그림의 일종으로 내려오다가 스위스 심리학자 카를 융에 의해 서구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는 원을 통해 자신의 무의식을 시각화하여 소통할 수 있는 통로로 삼았고, 이를 통하여 심리치료를 경험하고 나아가 온전한 자기 실현이 된다는 것을 학문으로 체계화하였습니다. 원형은 오래전부터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문화, 예술, 여러 곳에 사용되어졌는데요. 태양, 우주, 내면과 외면, 안정, 중심 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원을 통해 나를 찾고 그 후 세상을 대하는 방법까지 깨닫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만다라는 명상을 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도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만다라 명상 또는 만다라 수련을 통해서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에는 만다라를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는 방법으로는 우선 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원은 내 마음의 창입니다. 이 창을 통해 내 마음의 안과 밖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원 안에는 어떤 패턴이든 어떤 색이든 상관없이 마음대로 그려보세요. 마음을 차분히 하고 집중하면서요. 스케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마음대로 채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명상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IT의 중심 실리콘밸리에서도 직원 교육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유명한 스티브 잡스 또한 하루에 몇 시간씩 명상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단순히 만다라를 신비주의적인 마법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심리적인 불안감을 없애고 내면의 고요함을 만나면서 자신에 대해 깨닫고 그런 상태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나의 길이 보이고 인간관계가 정리되면서 사회성과 업무의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나의 내면과 정직한 소통이 가능해야 세상과도 올바른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만다라 그리기가 이용이 됩니다. 여기서 올바른 소통이란 편견이 없이 부정성이 없는 그런 상태의 소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더 잘 보게 되고 잘 들추어냅니다.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판단을 더 많이 하고 안 된다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 게리 마커스는 이를 클루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부정성에 끌리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시인들이 살아남기 위해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던 진화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정성 효과의 감각보다는 긍정의 힘이 더 크고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마법처럼 풀리는 만다라 명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체로키 부족의 한 늙은 인디언 주장은 어린 손자에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늘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분노, 질투, 슬픔, 욕심, 이기심, 자만심 같은 녀석이고 다른 한 마리는 기쁨, 평화, 친절, 인내, 감사, 소망 등을 가진 늑대란다. 그러자 손자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추장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늘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도 늘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죠. 내면과 올바른 소통을 하면서 늑대에게 주는 먹이는 어느 쪽에 늑대에게 던져줄 것인지는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이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무의식의 부정성을 올바르게 하고 행복을 위한 긍정 훈련을 해나가는데 만다라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